선체 조사를 위해 배 밑바닥에 구멍을 내던 중 물줄기가 뻗어나왔다. 처음 있는 일이었다. 바닷물이에요, 바닷물. 바닷물. 바닷물? 응. 어. 이게 아빠였다는 얘기네? 응? 어? 해수가 아빠였다는 얘기네? 백행수. 백행수? 응. 백행수 맞죠, 백행수? 예. 밸런스터 탱커. 예. 내가 저 보니까 짠물이야. 바닷물로 넣은 거죠. 백행수라는 게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, 이 백행수가 얼마만큼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전복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어서, 백행수가 얼마만큼 채워져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서 조사 대상인 거죠. 맨홀을 시공하던 참이었다. 그간 한 번도 접근하지 못한 배 밑바닥 부분에 진입하기 위해서였다. 다른 데만큼 상했다면 진입 전에 구조를 보강해야 했다. 처음 확인하는 곳. 뻘이 가득했다. 세월호가 말해주는 것, 그게 가장 우선적인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첫 번째 단서라고 생각이 되고, 그렇다면 누가 더 먼저 증거를 훼손하기 전에 최초의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. 기록은 중요하지만 위험했고 때로 불가능했다. 옆으로 놓은 폭 22m의 배는 아이고야. 그대로 22m 높이에 낭떨어지였다. 큰일 납니다. 지금 손잡이도 없고 도저히 이 완전 여기 올라올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최초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난간을 잡고 하는 과정에서 선체 내부에는 여기저기에 뻘들이 있었고, 그 뻘들이 물에 같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발을 디딜 때 미끄러지기도 하고. 기름이라든지 이런 거는 여기에 딱 미끄러져서 떨어지면 저 낭떨어지네, 그죠? 팔레트 하나 떨어진지도 모르는데. 예, 팔레트 조심하세요. 네. 이거 이런 거 보면 이렇잖아, 이래. 네. 그죠? 붙어있으면 철판이죠, 철판. 아, 철판. 응. 저 위에 초록색으로 다돼 있는 게 체크 플레이트라는 거죠? 예. 아, 저기서 저게 막 떨어졌다. 그러면은 이거 만약에 떨어져 버리면 밀어서 죽어요, 그러면.